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하고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출시할 때마다, 이런 산업에 뛰어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고받게 될 겁니다. 아, 카카오가 다 해먹네. 아, 카카오가 중고 전자기기 제품 거래 이 시장까지 뛰어들면 다 해먹겠네. 우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공감하시죠, 그렇죠? 뭐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아, 저뭐 어떻게 그렇게 카카오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거죠? 바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GPS 사업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실 거고요. 어떤 킬러 아이템이 있느냐? 저희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바로 VR, AR 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누구나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회가 이 GPS를 통해서 만들어지실 건데, 회사가 제일 먼저 기회로 만들 기회가 뭐냐? 바로 커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과 아마존과 같은 이 쇼핑 시장에 가장 큰 기회를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커머스 시장이 아니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로 이 VR 디바이스를 통해서요. AR 글라스를 통해서요.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EVP 커머스를 준비하는 게 바로 GPS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PS와 카카오는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카카오도 일반 유저들이 사람들에게 야, 너도 카카오톡 써봐, 너도 써봐, 너도 써봐 이러면서 확산이 되어 간 거고요.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GPS의 회원이 되신 회원분들을 통해서 야, VR이 이런 거야, AR이 이런 거야, 야, VR 콘텐츠 이런 거 있는데 너 이거 봐봤어? VR로 봐봤어? 너무너무 재밌어. 야, 경험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어. 너도 한번 체험해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플랫폼이 커져 나갈 건데요. 카카오톡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사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GPS는요. GPS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기회를 소개하고 연결하고 알리게 되고 내 플랫폼을 확장시키게 되면 정말 멋진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게 GPS의 특징이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과 같이처럼 압구정동에 이제 본사를 딱 두고 있고요. 이 작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벌써 합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기업인데 그러면 한국만 시작했느냐? 아, 벌써 미국과 일본까지 같이 진출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PS 안에는요, G팀이라고 굉장히 이제 전문가고 프로페셔널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회원들의 사업 어, 진, 어,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팀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어려운 일은 누가 다 할까요? 회사가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이 VR 시장과 이런 아이템과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고 친구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듯이 우리가 사용해보고 경험해본 이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사업을 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G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멋지게 생기신 분이 바로 의장님이십니다. 이렇게 GPS의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또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분을 멘토로 삼았거든요. 바로 데니베 의장님이시고요. 젊은 나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그 감각과 센스와 이런 능력들을 키워내셨고요. 벌써 이 업계에서는 굉장한 능력자로서 또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을 몇년 동안 진행해 보면서 저는 이제 그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론 아이템. 뭐 비전, 가능성, 시장성 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전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의장님 같은 분과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PS를 통해서 GPS에 참여가 되시고 회원이 되시면 도대체 어떤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느냐? 크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기회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죠? VR, AR 시장. 근데 2025년까지 얼마의 시장으로 만들어질 거냐고요? 800조가 넘는 시장, 800조가 가까운 큰 시장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중에서, 우리 아이템 중에서, 뭐, 내 사업 중에서, 내 가게나 뭐가 됐던지 간에, 이렇게 짧은 5년이란, 5년도 안 남은 4년이란 기간 동안, 800조? 진짜 몇십 배가 성장하는 그런 사업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업 주변에 만나신 적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GPS를 통해서는 제가 이 시장을 만난 거죠. 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거 누가 쓰겠어? 지금 아무도 안 쓰는데.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죠. 어떤 경험을 했었죠? 과거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지금 들고 다니시는 이 휴대폰이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야, 저거 누가 써? 에이, 야, 집에 집전화 있고 공중전화인데 그거 누가 써? 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요. 한 달에 한 가정에서 30만 원이 넘는 그런 요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기회 잡으셨나요? 아니면 쓰고만 계시나요? 지갑만 열고 계시나요? 예, 똑같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VR, AR 시장인데요. 그런 기회들을 누가 선도해 나가고 있냐? 바로 이런 기업들이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LG, 삼성전자, 또 되게 많은 정말 전 세계에 내노라하는 그런 기업들, 전 IT 기업들이 이 시장에 두들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다음 시장이 뭐가 될 거냐? 다들 또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저 VR 시장, AR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전까지 우리의 경험은 어땠죠? AR, VR 하면은 이 페이스북에 맨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뭐 이만한 뭐 장비들과 고글을 사용하면서 경험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죠? 아, 이렇게 무거운 걸몇 시간을 쓰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오긴 했지만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밑에 보이시는 그림 어떠세요? 뭐 같아 보이세요? 안경 같이 보이시죠? 네, 바로 정말 심플한 이 안경의 형태로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장. 그 시장의 기회를 우리가 GPS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회원으로서의 첫 번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그림 어떠세요? 오른쪽에 있는 제 멋진 배우들과 모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명 혼자서 딱 있는 사진 보이시죠? 바로 저게 우리 GPS가 앞으로 출시할 글라스의 모양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이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냥 똑같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와 끼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들을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PS가 앞으로 출시할 아이템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어떤 회사냐고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혹시 TC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TCL이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가전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뭐 제조하고 공급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LG와 같은 기업이다. 뭐그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의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 회사가 들어와 있었냐면 코스트코에서 TCL이 만든 TV가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갑입니다, 정말. 예, 삼성, LG와 같이처럼 정말 디스플레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LG TV의 가격은 막 3분의 1?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작년 한해 동안은 미국에서만요, TV 판매량이 뭐 거의 1위 하는 이런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TCL입니다. 앞좀 찾아보시면 아마 더 다양한, 뭐, 얘기들이 나올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CES, 가전 뭐, 박람회가 있었죠? 거기서 TCL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TCL, 뭐 레드지, 바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바로 이 VR 글라스인 거죠. 뿐만 아니라 TCL 10 플러스. 이두 가지 아이템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는요,
GPS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휴대폰 시장, VR 시장, 뭐이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히 알겠고, 내가 이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참여해야 되겠는 거 알겠는데, 또 독점입니다. 남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GPS의 첫 번째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VR 갖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얻게 되면 나한테 그 어떤 베네핏이 생기는 거고, 내가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S의 첫 번째 기회. 자, 두 번째 기회,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냐? 바로 컨텐츠 시장입니다. 컨텐츠 시장.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라고 떠드는 얘기들은 벌써 몇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다양한 컨텐츠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 컨텐츠 시장이 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되게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저는요, 제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여기다 검색을 합니다. 어디다 검색하냐고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검색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다 할까요? 신기합니다. 유튜브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요, 유튜브에 설마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이런 컨텐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버 그 앞에 핀을 교체하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아무튼 되게 이런 거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회를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VR 시장이 확장되면 당연히 VR 컨텐츠도 엄청나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 이제 진짜 체험형, 실감형, 그리고 3D, 4D 이런 이제 컨텐츠로 성장을 하고 개발이 되고 막 만들어질 건데요. 그중에서도 GPS는 바로 e-러닝 시장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요. e-러닝 시장. 흔히 우리가 뭔가 배우는, 온라인에서 배우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클래스 101,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터 클래스, 뭐 이런 등의 많은 기업들이 정말 한 2, 3년 전에 나오게 돼가지고요. 벌써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는데, 책이나, 물론 이런 어떤, 서적, 뭐 아니면 뭐 교과서, 뭐 자습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큰 시장으로 커진다라는 게 바로 이 시장인 거죠. 이 시장이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면, 바로 VR루라는 기업과 아주 가까운 제휴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R루. 그래서 VR루는 바로 VR 컨텐츠를 개발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VR루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마스터 아카데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야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 앞에 잠깐 이거 낯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연기에는 배우 전광렬 배우 또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뭐 김일호님, 김일호 대표님 그다음에 야구나 뭐 스포츠 뭐 이동국 씨, 박찬호 씨 요리에 뭐 셰프님 또뭐 강아지 아니면 뭐 애완견, 반려견 등 사진 뭐 아니면 뭐 유튜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정말 이름만 내놔도 아시는 그분들이 참여가 돼서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벌써 수십 명의 이런 마스터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벌써 수천 개의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이제 그쪽에서 유명한 분들의 또 컨텐츠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또 GPS가 새로 나아가는 모든 나라들의 그 나라의 정말 유명한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자기계발 컨텐츠로 성장하여 나가는 게 바로 이 VR로 마스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VR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을 할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콘텐츠들, 또 K-pop 그 가수들과 또 공연을 내 눈앞에서 보고, 또 노래방 기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마무 아시죠? 가수. 그 마마무와 같이 내가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또 집콕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집콕 가면서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 또 게임,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등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VR 글라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간편하게 집에서 아니면 이동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만간에 출시되는 이제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되거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에어글라스가 아니더라도 이 모바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VR로의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요. 이미 VR로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뭐 11만 9천 원, 뭐 비싼 거는 막 29만 원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GPS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월 9만 9천 원에 이 모든 컨텐츠들을 다 이용하시고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58%나 할인돼서 1년치 구독료로 1년 동안 정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이 모든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초대하신 분하고 같이 이 콘텐츠 1년치 애니얼 구독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뭐였죠, 아까? 바로 이커머스, EBP 커머스입니다. EBP 커머스는 무슨 약자냐면요. Experience Before Purchase. 그래서 구매 전에 경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봤던 이 시계가 직접 사보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안 어울리고 내가 입어보니 옷이 작고 크고 뭐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매했는데 가전제품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색깔이 안 맞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EBP 커머스에서 해소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직접 내가 내 집에 놔보고, 내가 차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야, 너 아직도 쿠팡 써? 야, 이거 EBP 커머스 이거 한번 써봐. GPS 써봐. 이거 쓰면은 너 깜짝 놀랄걸? 옷 입어보고 살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업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나시면 아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그 커머스. 이 커머스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GPS가 뭔가 아이템을 만들고 개발하고 특별한 이거를 홍보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지금 런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전제품이나 뭐 집에 TV를 바꾼다든지 냉장고를 바꾸신다라고 하면 어디 거 쓰세요 지금? 삼성 아니면 LG죠. 어차피 삼성 아니면 LG 아마 사시거나 좀 이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렌탈을 하시거나 하실 겁니다. 요즘 렌탈이 너무 좋아서요. 그렇죠? 렌탈을 한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 가족이 됐던 내 주변이 누군가가 됐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삼성 LG에 있는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를 나를 통해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제가 가격 비교도 한번 쫙 해봤거든요. 거의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최저가로 나와 있는 거 똑같구나.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많은 분들께 얘기하시면서 사업이 커지게 된다는, 고객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GPS 홈 큐레이션에 보시면 맨 밑에 뭐가 있죠? 에어 가디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거기에 맞는 아이템입니다. 거기에 맞는 아이템. 바이러스를 잡는 아이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병원들이 지금 이 아이템을, 이 에어 가디언 공기 정화기를 지금 각 호실에다, 각 층마다 설치해 놓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기, 어, 기, 어, 결과들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GPS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 아이템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다른 회사, 이런 이제 공기 정화기를 만드는 회사의 뭐 영업 뭐 총괄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격을 딱 봤거든요.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우리보다 25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쭉 온라인으로 한번 뒤져봤거든요. 봤더니 지금 GPS에서는 150만 원, 또 렌탈로 해가지고 월 4만 4천 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250만 원, 엄청난 비싼 금액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분들, 이거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공기 먼지만 미세먼지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듯이 이제 앞으로는 공기청정기의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에어가디언이 설치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공기정화기가 어차피 설치될 이 시장에 에어가디언을 내가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함으로써 또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GPS에 지금 가장 크게 만들어진 기회 중에 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아이템들과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설 맞아가지고 또 좋은 또 아이템들이 좀 출시가 됐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한번 내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서 쇼핑 부분을 한번 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출시될 아이템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살짝 있었죠. 통신 서비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다 요금 내고 계시잖아요. 한 가정에 뭐 30만 원씩 요금을 냅니다. 이게 1년만 해도 얼마예요? 거의 300만 원 돈. 10년이면 3천만 원 돈. 제가 앞으로 한 50년 살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억의 돈이 앞으로 나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 사업 기회로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리점을 하는 거, 판매점을 내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시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간단하게 내가 GPS의 통신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 뭐였죠? 아까 TCL 10 플러스라는 스마트폰. 우리만 판매합니다. 아무도 안 팔고 있습니다. 그 시장들.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최근에 LG가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LG가 이 모바일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시장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시장, LG가 빠지는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또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GPS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 등또더 다양한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GPS의 아이템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또 커머스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쿠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쿠팡 쓰시다 보면은 어떤 일 하시죠? 야, 내가 쿠팡에서 요거 물건 써봤는데, 야, 이거 너무 좋더라. 너도 여기서 사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었나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쿠팡도 보시면 내가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템들을 어떻게 내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데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3%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나처럼 판매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은 추천 보너스를 받고 추천 선물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쿠팡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커머스 시장의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GPS 사업도 마찬가지로 GPS 회원이 되시면 바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에서 바로 내가 많은 분들께 우리 VR 시장 또 VR 룩 컨텐츠 아이템들 그다음에 또 이커머스 EBP 커머스의 이 아이템들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이 좋은 점들을 주변에 많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오프라인 방법, 온라인 방법. 오프라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나 이거 썼는데 너무 좋더라. VR 너 이거 써 봐봤어? 너 VR로 이현복 셰프 한번 만나볼래? 너 박찬호 씨 만나볼래? 보여주는 거죠. 야, 내 눈앞에 100인치가 넘는 정말 4K TV 한번 봐볼래? 넷플릭스 나는 4K 100인치로 본다? 어떻게? 이 안경만 쓰면. 내가 체험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인 방식인 거죠. 온라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뭐 비즈니스든 아니면 나의 아이템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면서 좋은 점들을 거기다가 광고라 노출을 하는 거죠. 바로 이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뭐 개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써보시고 좋은 면들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시장에서 현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루언서 막 유튜브에 막 100만 구독자하고 1000만 구독자하고 막어 인스타그램에 몇 팔로워가 몇만이고 몇천만이고 몇십만이고 아유 나 이런 거는 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GPS만의 특별한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그냥 소개하고 연결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GPS 사업과 함께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회사가 할 거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바로 사업만 하시면 되고 소개만 하시면 되는 게 정말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죠 이제? 그러면 그럼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GPS에 회원이 되시면 됩니다. 회원이 되시는 걸 저희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요. 회원이 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보상과 이제 인센티브들을 얻게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좋지만 저보다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이분은 또 중학교에서 근무하신 걸로